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불교를 가다 라오스 불교제 이제 2강이 되겠습니다.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고 내전을 겪고 나라가 혼란한 상황에서 이제 많은 수의 비구들이 태국으로 이동을 했죠. 친파텔라오 성향의 비구들은 그러니까 공산사회주의죠. 비구들은 새로 구성된 라오스 연합불교 승가협회에 이제 참여해서 종교 지배층이 이제 교체되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승가 지형의 변화로 수계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사원들이 이제 빈절이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종교 집회 또한 마을의 핵심 간부들의 눈총을 받게 되자 라오스 승가는 이제 이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0년대 말 공산주의 운동단체인 파텔라오는 승려들을 좌파로 전향시키고 승가의 지위를 민중사상가 태도로 전환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라오스 승가는 한때 이런 시대사조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었고 라오스 왕실과 전통 성향의 비구들은 이제 라오스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정치 이념적 영향으로 승가도 이제 보이지 않게 양분이 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는데 정교 분리에 의한 친왕실에 가까운 비구들과 친파텔라오 성향의 비구들이 이제 생겨났죠. 이런 현상은 미얀마도 어느 정도 유사한 성향입니다. 캄보디아, 베트남도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인도 차이나 불교를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합니다. 그러나 이제 태국은 예외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는 좀 비슷한 그런 그 정치적 이념에 뭐 휘말린 적이 있죠. 1979년부터 이제 라오스의 경우에 1979년부터 정부는 전략적인 종교 자유 정책을 펴자 라오스 불교는 이제 구렁텅이에서 헤어나게 되었고 비구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정치적 완화에 의한 경제개혁으로 사원의 공양을 자유롭게 이제 하고 불교의 행사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1986년까지 통제됐던 불교 축제도 이제 3일에서 7일로 연장되고 뭐 수계식도 이제 증가하게 돼요. 젊은 청소년들이 승가에 입문하는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라오스 불교는 현재 테라와다 불교입니다. 테라와다 상자부죠. 란쌍 왕국은 1527년 뽀띠사라 왕이 불교를 국교로 삼았지만 불교는 빠눔왕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때부터 라오스의 마을에 불교는 깊이 이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불교가 이제 저변 확대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라오스 불교는 이른바 라오스 저지대에 사는 라오족의 종교입니다. 전 인구의 55% 정도의 라오족은 100% 테라와다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수 민족은 이제 사사나피라는 범신론적 신교를 이제 믿죠. 다신교적 무랄론에 의한 샤먼 성향, 무속 성향의 이제 종교고 라오스뿐 아니라 태국의 동부 이산 지역에서도 이 종교를 이제 신봉합니다. 라오스 인구의 30%가 이 종교를 믿고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오스 주변의 소수 민족들도 이 토속 종교를 광범위하게 믿고 있음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은 동시에 또 친불교적입니다. 하지만 라오스의 주류 종교는 어디까지나 불교입니다. 라오스 불교를 뭐 전회에서도 이제 대강 뭐 언급을 했지만 라오스 불교는 몬족의 승려에 의해서 8세기경 이제 라오스 땅에 이제 전해졌고 그리고 란쌍 왕국 시대에 라오스 전 영토에 광범위하게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의 라오스 불교는 이 란쌍 왕국 시대부터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오스 역대 왕들은 불교의 강한 이제 후원자들이었죠.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공산 사회주의를 경험하고 있지만
민중 속에 깊이 박힌 불교는 여전히 라오스의 주류 종교로서 이제 건재합니다. 또한 라오스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불교 국가들이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라오스 불교는 한마디로 태국 불교의 작은 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라오스인들은 민족성이 유순하고 순수성을 간직한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불교도 부드럽고 소박합니다. 라오스 비구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참 때가 덜 먹고 욕심이 없음을 인해 그 알게 되죠. 동남아시아 상자부 불교권 가운데에서 라오스나 미얀마 같은 나라들은 공산사회주의와 이제 공존해야 합니다. 베트남, 중국도 큰 틀에서 보면 공산 이데올로기 밑에서 존재를 보장받는 전제하에서 이제 생존하고 있습니다. 신교, 믿음의 자유란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에서는 국가의 이데올로기 하위 관념체계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사실 양립이 어려운 이념체계이지만 공존해야 하는 이제 운명적인 상황이죠. 라오스 불교는 이런 이념적, 정치적 견제를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이르러서 불교는 다소 이제 활기를 띠는 것 같지만 비구들에겐 보이지 않는 제약과 통제가 이제 가해지고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비구들의 각종 국제 회의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뭐 국제회의에 이렇게 가보면은 라오스에서 온 비구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나라에서 물론 뭐 경제적 예산도 그러겠지만은 그런 국제회의에 잘 참석을 이제 안 시키죠. 그런데 나가다 보면 자꾸 이제 물이 들게 되고 또 눈을 뜨게 되고 하니까. 메콩강은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이며 10번째로 유수량이 많은 강이죠. 길이는 약 4,810km. 면적은 약 한 79만 5천 평방미터입니다. 중국 칭하이 성에서 이제 발원해서 윈난성과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서 이제 남중국해로 이제 흐르죠. 티베트에서는 메콩강 상류를 흐르는 대다수의 수원을 난창강이라고 이제 합니다. 메콩강을 탐사한다는 건 예부터 이제 기적에 가까운 정도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메콩강의 지류가 뒤엉켜 있고 방대하다는 것을 이제 의미했습니다. 기록된 문서에서의 최고 문명은 1세기에 메콩강 삼각주에서 머물렀던 크메르인이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죠. 크메르, 캄보디아 지금 조상이죠. 크메르인의 왕국은 대대손손 번성했으며 지금의 앙코르왓은 그들의 참 후대 유산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인들이 메콩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6세기 때부터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이제 선교사와 탐험대를 파견하고 1641년쯤에는 네덜란드에서도 이제 탐험대를 보내가지고 메콩강에서 라오스까지 있는 곳을 이제 탐험했습니다. 프랑스는 메콩강에 대해 19세기 중반부터 지대한 관심을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또 베트남의 사이공을 1861년 손에 넣은 뒤부터 캄보디아를 점령하기까지 계속된 탐험 행적을 이어갔습니다. 1893년부터 프랑스는 라오스에까지 영향을 확대해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설립하고 메콩강 유역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그 유럽의 참 그 강국이 말하자면 프랑스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이제 먹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는 영국,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뭐 이렇게 됐죠. 인도는 이제 영국. 메콩강은 6개 나라를 관통해 흐르고 강 주변의 유역 인구만 6,500만에 달합니다. 때문에 메콩강은 해당 지역의 젖줄 역할을 하는 강입니다. 댐 건설 같은 수자원 개발 문제로 그 유역국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메콩강 상류에 위치한 중국이 여러 개의 댐을 건설하면서
외교적인 마찰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환경계획 측은 중국의 땡건설로 메콩강의 유량과 흐름이 변화하고 또 수질 악화와 생물 다양성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하지만 메콩강이 현지 주민과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은 단연자 라오스죠. 라오스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람들이 매우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음을 이제 느끼게 되고 이런 나라가 참 일당제 사회주의 성향의 나라라는 것을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정치적인 나라입니다. 라오스의 국가 공식 명칭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인구는 한 800만 북서쪽에는 미얀마와 중화민국 동쪽에는 베트남 남쪽은 캄보디아 서쪽은 타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가죠. 수도는 베안티안이고 사람들은 북부에 있지 않은 루앙프라방을 이제 라오스의 역사는 14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존재하고 그 이후 세계의 왕국으로 이제 그 나눈 란쌍 왕국으로 이제 거슬러 가는데 1898년 비안티안 왕국, 루앙프라방 왕국, 짬빠삭 왕국이 이제 프랑스의 보호국이 되면서 그 연합됐죠. 그리고 이제 1945년 3월 일본군의 점령 이후 잠시 이제 독립을 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다시 프랑스의 통치를 받다가 1946년 프랑스가 루앙프라방 왕이 통치하에 통일의 라오스의 독립을 이제 승인했습니다. 1949년 헌법이 공포되고 프랑스 연방 안에서 제한된 자치국가로 존재하다가 1950년 초부터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통해 실질적인 독립을 이제 추진하였습니다. 좌파인 빠테트 라오의 군대가 북베트남과 연합해서 라오스 정부군과 내전을 벌였고 1975년 정권을 잡자 공산주의 국가는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공식적으로 이제 설립을 하게 된 거죠. 역사와 정체는 이러하지만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이제 라오스는 불교국가고 또 그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불교가 이제 주류 종교로 이렇게 참 계속 계승되고 있다는 것이 참 기적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세의 침입으로 또 타종교의 유입이 이제 시도되었지만 워낙 깊이 뿌리박힌 불교 문화는 쉽게 동요하지 않는 강한 불교적 성향을 보이는 것이 이제 라오스 불교입니다. 라오스 불교는 캄보디아보다도 태국 불교에 이제 가까운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의 동남부에는 라오스 쪽에 이제 가까운 그 이산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은 태국 영토에 속하지만 라오스에 가까운 이제 종족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라오스 불교를 좀 정리를 해본다면은 여러 가지로 그 지리적으로 그 내륙 국가이다 보니까 좀 소극적이고 교통이 불편하고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베트남, 뭐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런 나라다 보니까 좀 발전이 더디고 그래서 이제 불교적으로 본다면은 태국과 뭐 태국하고 거의 뭐 사촌 정도 되고 뭐 라오스에도 이제 절이 꽤 많습니다만은. 뭐 승가대학도 있고 하지만은 대개 태국으로 이제 많이 갑니다. 태국 가서 그 참 그 불교대학도 다니고 유학을 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뭐 남방 상좌부의 3대 종가라고 하면은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뒤따라서 라오스, 캄보디아.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은 뭐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대승불교와 상좌부가 공존하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겠고 또 네팔은 뭐 상좌부, 뭐 밀교, 대승이 이제 또 공존하는 그런 불교국가. 방글라데시가 이제 상좌부 일색이고 그래서 라오스는
남방 상좌부의 3대 종가 다음으로 캄보디아 더불어서 말하자면 태국보다는 약하지만 교세가 상좌부의 전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태국은 식민지 시대 어디 나라에도 종속되지 않았거든요. 독자적인 말하자면은 국가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태국 불교는 불교가 수용된 이래 계속해서 이제 중단됨이 없이 계속 발전했고, 또 라오스 불교는 이제 사실상 뭐 15세기부터 지금까지 한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보면은 이제 태국 불교에 많이 의존하고 이제 많이 배우더라고요, 보니까 태국 불교에서. 그래서 라오스 불교를 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앙 프라방을 관광으로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면은 이제 거기 라오스 불교의 진면목을 이제 볼 수 있죠. 아침에 탁발 하는 모습이랄지, 그런 이제 문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라오스 불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